안녕하십니까. 서초 화상유태센터 미소사랑의원의 서정곤 원장입니다. 이분은 유아기 때 화상을 당했고요. 청소년기에 화상유태를 좀 없애려고 화상전문병원에서 표피만 얇게 표피 피부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식수술 후에 원치 않게 비후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얼굴에 이렇게 비후성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흉터가 많이 없어질 거로 기대를 하고 표피 피부 이식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한 것인데, 원치 않게 치료 후에 이렇게 자꾸 두꺼워지고 더 두꺼워져서 얼굴에 떡살이 생겨버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호자하고 환자분하고 굉장히 난감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병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되죠, 환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치료 과정에서도 역시 환자가 겪었던 아픔만큼이나 환자분께서는 치료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정말 이렇게 치료해도 괜찮은 것인지 매번 초조한 것도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계속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매번 상담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를 잘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도닥거리면서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환자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랑 처음 치료를 할 당시에 왔을 때는 이미 성인이 돼서 왔지만, 사춘기 때 제가 피부 이식을 했다고 그랬죠. 사춘기 때 원하지 않게 얼굴에 비후성 반응이 일어나면서 흉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내성적으로 바뀌었어요. 저하고 상담할 때도 환자가 굉장히 말수가 없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일반인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상 흉터를 갖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보일 태도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섣불리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섣불리 위로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거는 환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위로하지 마세요. 이 환자는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흉터가 얼굴에 생겼어요. 그래서 힘들게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대하는 여러분께서는 지나가면서 빤히 얼굴을 쳐다보는 거는 정말 실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지나가면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정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이가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 조언이나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어떤 환자분들은 주변에서 어떠한 지인이, 야, 요즘에 의술도 많이 좋아졌는데 화상유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지 왜 안 하고 있어? 화상흉터가 치료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흉터가 원하는 만큼 없어지지 않는 게 현대의학의 수준인데,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면 100% 없어질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환자분들은 환자의 마음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화상흉터를 갖고 있는 지인이 계시면 궁금한 것은 참으세요. 그 환자가 먼저 흉터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절대 물어보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환자가 계속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가지고 저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상황이 안 좋아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얼만큼 좋아지게 했을까요? 처음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처음에는 두껍죠. 에너지를 좀 높여서 아주 세게 했습니다.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첫 번째 치료를 하고 보호자분하고 환자분이 굉장히 불안하셨어요. 왜냐면 얼굴에 구멍자국이 이렇게 뻥뻥 나 있으니까 이게 과연 치료가 제대로 된 거냐,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냐, 환자분이 불안한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매번 도닥거려서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에너지를 한 중간 정도로 조절을 했습니다. 보세요. 구멍자국이 많죠? 아, 이건 네 번째입니다. 빨갛게 한 게 네 번째 치료한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좀 반응이 다르죠? 이 네 번째 빨간 거는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약간 염증 반응이 좀 심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햇빛에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 좀 많이 가려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염증 반응이 났다 하더라도 저한테 꾸준히 치료받기만 하시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중간에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표면적으로 여름이라서 여름 피해서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환자는 얼굴에 이 구멍자국 난 것 때문에 불안해서 치료를 중단한 것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지를 않아요. 이 환자는 중간에 치료를 7개월 정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죠. 이제 재생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환자는 재생치료도 이제 재생치료해서 두께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실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감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병원을 100% 믿을 수 없다는 그 불안감이 아주 기저에 깔려 있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환자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100% 바꿔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정말 2년이 됐어요. 더 아직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군대에 가야 된다고 이제 치료를 중단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아직도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 전후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두꺼웠던 흉터를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얼굴에 이렇게 피부 이식한 흉터 중에서 이 중심부에 있는 부위 있죠? 입술 위에, 바로 위에, 입술 밑에 이 부분은 근육이 섬세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웃죠. 그 다음에 슬프면 얼굴이 찡그립니다.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용되는 근육이 몰려 있어요. 이 근육이 몰려 있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근육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 주름이 많이 져요. 팔자주름, 여기 마리오뜨 주름. 그런데 이 주름 옆에 생겨 있는 흉터들은 이게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경계가. 특히 피부 이식한 경우에는 요 경계가 이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는 좀 많이 남습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환자분도 보세요. 마지막 결과를 보시면 바깥쪽은 거의 없어졌다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안쪽은 선명하게 아직도 좀 남아있죠. 하지만 처음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분을 10년 전에 치료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치료를 하면서 아직도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재생치료를 받아야 된다, 중간에 꼭 치료를 받아라 했는데 치료를 안 받았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2년 동안 치료를 해서 환자를 이만큼 좋아지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랑할 만하죠. 오늘은 어렸을 때 화상흉터를 당하고 표피 피부 이식을 했는데 비후성 반응이 있어서 얼굴에 두꺼운 흉터가 생겨서 저한테 피노셀 치료로 치료가 아주 잘된 케이스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한테 믿고 맡겨 주시기만 하면 제가 흉터를
없애드리겠습니다. 서초 화상연구센터 미소사랑원장 서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